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독립영화제 한 해를 결산하는 최대잔치 제48회 서울 독립영화제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로서 22년째 개막식 사회를 맡은 권혜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극장의 위기, 이제는 영화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앞으로 9일 동안 또 이곳에서 우리 방식으로 재밌게 즐겁게 영화제를 진행할 겁니다. 트레일러는요, 일상의 시청과 V코드가 제작을 하셨고 음악은 김동욱 음악감독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올해 슬로건은 사랑의 기호입니다. The Art of Love.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개막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의 도움으로서 42년 만에 복원 상영되는 무려 1980년 장기수 감독님의 작품 환상의 벽과 김동우 음악감독의 만남으로서 진행되겠습니다. 1980년이니까요. 42년 전에 만들었던 두 번째 작품이었는데요. 디지털 리마스터링 기술로 이렇게 복원돼가지고 시네라이브 배경 작품이 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김동욱 음악 감독님 제안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한국 영화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서울 독립영화제는 한국 독립영화협회와 영화진흥위원회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에서는 상업영화가 할 수 없는 실험과 도전을 독립영화가 담당했고 그 결과를 통해서 상업영화가 자극받고 영감을 얻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제48회 서울 독립영화제를 통해 영화 문화 보존과 진화를 위해 앞으로 독립영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서울독립영화제가 연말에 개최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업보가 한 해 동안 진행됐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 사회 전반에 누적된 감수성들이 어쩔 수 없이 서울독립영화제 기간에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감수성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독립영화제 기간에 아는 거를 굳이 확인하려고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몰랐던 것, 몰랐던 상대방의 감성들을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느끼면서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즐기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영화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2년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네. 올해 서울독립영화제는 뭐 늘 그렇듯이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무려 1,574편의 작품이 출품되었고요. 그 중에서 127편의 작품을 극장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또 그 중에서는 지금 현재 극장에서 상영 중인 작품들도 만날 수 있고요. 자, 하늘이 결사하는 서울독립영화제. 뭔가 뒤숭숭한 이 시기에 또 우리 독립영화는 어떻게 견뎌나갔고 무엇을 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금은 작년에 비해서 좀 확대됐습니다. 이거 꽤 많이 확대된 거죠. 8,400에서 무려 9,600만 원 총 상금 9,600만 이 정도 내 목에서 박수 나오지 않나요 보통? 네, 이렇게 매년 성장하는 서울 독립영화제입니다. 서울 독립영화제가 또 야심차게 매년 진행하고 있는 2022 서울독립영화제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프로젝트 60초 독배 페스티벌 벌써 올해로서 다섯 번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한 2천여 명이 자신의 개성을 담은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사를 60초짜리 영상을 담아서 보내왔습니다. 본이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독립영화 예술영화 발전에 소리 없이 기여해 오셨던 한국시네마테크 협의회 고채정은 이사장님을 저희 독립영화제는 기억합니다. 지난 2020년 개막식에서 고 이강길 감독님을 저희 서울독립영화제와 관객분들하고 함께 추모했는데요. 감독님의 품었던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실천을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아트원 컴퍼니가 제안을 주셔서 서울독립영화제와 함께 이강길 창작기금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저희 영화제 끝나면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 감독님이 평소 사랑하고 존경했던 영화인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개막작은 김태일 감독님의 신작 또 바람이 분다입니다. 예, 이 작품은 김태일 감독님과 가족들이 함께한 상군의 필름의 네 번째 민중사 시리즈입니다. 돌이켜 보면 저희가 이렇게 10년 동안 돌아다닐 때 길 위에 만났던 많은 분들이 저희를 박대하지 않고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그때 만났던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 12년 전에 5월에가 상을 안 받았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힘든 길을 왜 저까지 끌어들였는지 저희가 이번 작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작업을 잊지 못하고 멈춰 있었던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바람이 분다가 나오게 됐는데요. 그렇게 멈췄을 때 저희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분들 중에서 보이지 않았던 분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인공 곁을 항상 곁에 지켜주었던 그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이번에 맘먹고 해보자 하고 이번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니까 따라가서 이것저것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영화가 완성이 되어가지고 크레딧에 올라간 걸 보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찍은 것도 이렇게 편집해보자고 뭐 이렇게 제안을 내면 다 묵살이 됐었는데 이게 크레딧으로 올라가니까 기분이 아주 이상하고요. 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작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금이나마 하고 있습니다. 48회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식 일정을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감독님, 정신건강을 위해서 가족 간의 작업은 여기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